네, 오늘 카메라 출동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멀리 동해 바다로 갑니다. 동해, 그 넉넉한 품에 다시 돌아온 고래들을 만나기 위해서 카메라 출동팀이 거의 한 달을 동해 파도와 씨름했습니다. 마구잡이 고래 사냥으로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던 밍크 고래, 또 수백 마리의 돌고래들이 당당히 동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취재 정영국, 전광선 두 기자입니다. 새벽 5시 옛 포경기지 울산항을 출항한 고래 탐사선 동방호는 동해 중부 쪽으로 백기를 잡았습니다. 쾌청한 날씨와 잔잔한 파도는 고래 탐사의 최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의 고래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절감할 즈음인 향해 7시간 뒤 정오. 아이, 이거는 맹구다, 이거는 맹구다, 이거 맹구, 이거. 지난 80년대 초 고래잡이가 한창일 때 동해에서 멸종되다시피 한 밍크고래가 출현했습니다. 카메라 출동팀이 흥분 속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촬영한 밍크고래는 5마리. 참고래 종류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몸 길이가 6m 30cm에서 9m로 다양했습니다. 밍크는 숨이 잘 안 보입니다. 푹 붙는 거. 붙는 게안 보이죠? 잘안 보이죠? 예. 남방구권은 잘 보이는데 북방구권은 잘안 보입니다. 그 북방구권은 이제 지느러미에 여기에 하얀 띠가 있습니다. 이들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은 불과 3, 4초.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행운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잠수 시간은 5분에서 9분. 다음에 나타날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뿐입니다. 잠수 뒤에는 원형으로 반반하게 변하는 수면과 숨쉴 때에는 독특한 냄새를 흔적으로 남깁니다. 무슨 냄새? 무슨 냄새? 바람이 불어서 뭐 바람으로서 부고 뭐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 그저 먹이 냄새, 그저 사람 같은 거, 그 방귀기 냄새 몇 프로 그런 나. 삼척 인근의 장호항. 정치방에 걸려 들어온 밍크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그물에 걸려 물 밑에서 숨을 쉬지 못해 죽은 것입니다. 검은색의 탄력 있는 피부가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을 능가합니다. 배는 흰색에 결이 나 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의 흰띠는 밍크고래만의 특징입니다. 이마에 숨구멍은 두 개, 먹이를 거르는 입안의 수염은 옅은 황색입니다. 취재팀은 밍크고래에 이어 돌고래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높은 파고에 폭풍주의보 등으로 실패를 거듭한 지 6일째. 이마 위에 나 있는 숨구멍으로 물을 뿜으며 솟구치는 이 고래는 길잡이 돌고래, 일명 곤도고래입니다. 목격된 길잡이 돌고래는 40여 마리. 머리가 둥글고 몸은 회색에 상처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수중 발레를 하듯 연달아 수면 위로 부상하며 유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상당히 큰 돌고래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한 5, 6미터 정도 되고 또 이것도 큰 무리성이 있어서 한 3, 40두가 무리를 지어서 회유를 합니다. 고래 탐사에 나선 지 20일째 경북 감포항. 취재팀은 또 다른 고래떼를 찾아 다시 망망대해에 나섰습니다. 출항한 지 5시간. 분명 파도 없는 잔잔한 날씨인데 느닷없이 바다 한가운데가 출렁이고 있고 수백 마리의 갈매기떼가 날고 있습니다. 고래가 흘리는 먹이를 먹기 위해 갈매기떼가 몰려다닌다는 말을 들었던 취재팀은 긴장했습니다. 목격된 돌고래는 무려 300여 마리. 앞서 발견된 길잡이 돌고래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곱식이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돌고래 종류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것입니다. 곱식이는 그 크기가 1에서 2m 정도의 아주 작은 그 고래입니다. 수백 두에서 심지어는 수천 두의 무리를 지어서 또 유영 그 속도도 대단히 빠르고 사방 1km에 걸쳐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내닫고 있습니다. 덩치가 적은 새끼 곱식이는 수면을 박차고 뛰어오르면서 속도감을 즐깁니다. 수백 마리의 돌고래가 바다 한가운데서 유영하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일렬 종대로 행진을 하는 듯 하다가 이리저리 방향을 틀면서도 길잡이가 이끄는 방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인물 좋아 뭐 다시 보듯이 자기도 배 인물 좋아 와가지고 좋다고 뭐 완전히 뭐 미치지 와 뭐 온 양쪽 볼에 베이트를 빨리 발라 올라온다 하더네. 고래 탐사 기간 한 달. 해역은 강원도 삼척항에서 부산시 대변항까지 5곳. 목격한 고래는